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1심을 승소로 이끌었던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가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변호사와 범대본의 원고 대표가 서로를 전격 해임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1차 소송 참여자의 이름이 상당수 빠져 있었는데 누락자가 몇 명인지 또 소송 비용은 투명하게 쓰였는지 밝히라는 범대본의 요구에 변호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또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 본부는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과 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범대본에 집단 소송인단은 17,287명, 당초 소장을 넣은 3천여 명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누락자의 문의가 범대본에 빗발치고 있어도 법무법인이 응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구두로도 얘기했고 문자로 카톡으로도 얘기했고 또 공문으로도 발송했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또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 수임료가 10억 원을 넘는데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누락은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누락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다시 내 것이 제대로 접수가 되어 있는지 접수증 받지 않는 사람들 접수증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누락자가 다른 법무법인에도 있을 수 있다며 소멸시효 전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인력 한 명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소장은 150건에서 200건. 접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때그때 자료 제출과 접수를 입력하라고 지역 변호사 모임은 조언합니다. 각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걸 고려하셔서 지금부터 소장 접수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 자료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성공 보수까지 합치면 1심 판결 기준으로 900억 원에 달하는 법률 시장이 생기면서 서울 로펌과 대구 변호사까지 가세해 혼란 혼탁 양상으로 소송 대란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50만 포항 시민 전체에서 과연 누락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앞둔 시민들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